이사주를 가지고 아까 그 저기 복합해 받는 거에 대해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런 임신 연애패를 받고 개묘월 갑오일 신미시 요 패를 받았어요. 그러면 임신 개묘 이렇게 가는 시간 흐름은 나름 좋죠. 그죠? 왜냐하면 임신해서 뭔가 진보된 시간. 개, 임에서 개로 가죠. 묘, 신에서 묘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된 시간으로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여기에 오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 오다. 이렇게 되면은 무언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이 순차적으로. 근데 이 구조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갑오이가 됐어요. 그러면 신묘오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나름 좋죠. 그 다음에 임계갑, 나름 좋죠. 하지만 이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갑이 묘월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묘월과 갑은 경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이 묘를 만나니 묘중 을과 갑이 누가 더 시절이 적절한가를 가지고 다퉈야 돼요. 예를 들어 사오미로 가면 갑이 좋은 게 아니라 묘가 좋죠. 을목이 좋다는 뜻이에요. 항상 경쟁 우위가 되죠. 을목은 누구보다 갑보다. 그러면 갑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냐면 항상 쫓긴다예요. 누구한테? 경쟁자에게. 그럼 경쟁자에게 쫓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더 경쟁에서 이기려고 보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부예요. 임수를 계속 활용하려고 그래요.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활용해요. 그런데 뭐가 없다? 기토가 없죠. 그죠? 기토가 있어야 안정적인 터전을 가지고 뭔가를 할 텐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을사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나 뭐 병오라든지 이런 간지를 얻었다 그러면 계묘, 을사, 이게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왜냐면, 계묘, 을사, 이런 구조다. 그러면 서로 배합이 다 맞죠. 그럼 여기에 뭔가가 뭐, 경이라든지, 경보, 경술이라든지, 뭐 이런 시주를 얻었다 그러면 쫙, 쫙, 을뱅갱, 을뱅갱 삼자 조합으로 사화는 술토로 들어가고 그 위에 경금 주인이 을목합하고 결론적으로 이게 몽땅 다 내가 취하는 그리고 계수는 을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럼 무토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사중 무토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결과물들이 다시 저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계묘 을사, 경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시간에 있는 경에게 쫙 맺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흐름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을사하고 갑하고는 입장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월지라는 땅, 모친과 모친과 내 형제들이 있는 이 월지의 땅을 나와 동유의 오행이 이미 차지해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자, 내 엄마의 땅을 버릴래, 혹은 다투어서 싸울래. 둘 중에 밖에 안 돼요.
근데 버릴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향을 떠나다예요. 해외로 가다. 혹은 고향을 떠나서 살다. 형제들하고 인연 버리는 거죠. 근데 다투어서 싸울래 이거는 운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묘가 이기는 시간 흐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신의 임자, 개축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당연히 갑이 이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을사병호 정미로 가니까 묘가 이겨요. 이때의 갑은 임수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이 현재 가진 패의 상태예요. 이거 못 바꾸죠. 근데 이 사람은 왜 물리치료사를 봅시다. 이게 내용을 보면 재활학과 및 물리치료사. 그런데 대학원. 자, 대학원은 이해를 하겠죠, 그죠? 왜냐? 경쟁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임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니, 불행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터진 기토가 없다. 요거는 이제 좀 아깝죠? 대원도 이렇게 사업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물리치료와 재활,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봅시다. 임수는 이야기하지만 이제 또 자연순환도를 봐봅시다. 이렇게 자연순환도가 생겨 먹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자축이라고 그랬죠? 해자축 귀신들 영혼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의 세계의 첫 번째의 시작점이 해, 임. 그러니까 임은 기본적으로 윤회하다. 현재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재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활, 부활. 현재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임신 간지에서 직업적으로 특히 월주에 임신이다 그러면 뭐가만 나온다고? 피부 미용이 나온다고. 피부 미용. 이거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냥 얼굴 좋게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귀신 들 세계를 지나와서 새로운 임목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 피부 미용으로 새롭게 살아있으니까 죽지는 못하니까 피부 미용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에는 재활? 이런 개념이 숨어 있는 거고, 뭐 여자라고 그러면 직업적으로 피부 미용이라는 게 숨어 있고 보통은 기술, 예술, 방탕 이런 에너지 속성을 갖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개묘예요. 개묘는 볼 것도 없이 엄청나게 발랄한 성장 에너지죠. 여기서 묘목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잖아요. 특히나 개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굉장히 강한 육체를 활용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육체를 활용하는. 묘목 자체가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십궁도에서 보면 여기 갑, 을, 병, 정 이렇게 을이 어디예요? 여기 있죠? 8에서 15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몸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소위 부자합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글자들 다 그냥 적극적으로 몸을 활용하죠. 그러면 자, 사람이 재활 이거는 이해를 했고 기술
쓴다는 거를 이해를 했고, 몸을 활용한다는 거 이해했고, 거기에 이제 묘파도 있죠, 그죠? 뭔가를 몸을 가꾸고, 몸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용, 그러니까 뭐 치료 개념도 있을 거고, 꾸미는 개념도 있을 거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글자들은 다몸 쓰는 글자들이죠. 그러니까 물리 치료의 개념을 이 갑묘까지도 갖고 있고, 임신도 갖고 있고, 계면은 육체를 키우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재활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신금. 요 신금을 기준으로 이것들이 겁제천을 지나죠. 윤회 과정이에요. 근데 이 구조는 왜 치료는 치료인데 의사가 되지 않았는가? 이거가 왜 그러는지 비교사주를 한번 봐봅시다. 이 사람은 흥미롭죠? 자, 계묘, 갑오신미. 아까 그 사주는 뭐였냐면, 임신, 계묘, 갑오, 신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히 패는 비슷한데 이 색이나 1, 2, 3 색이나 똑같던데 뭐가 다르죠? 순서 패의 순서가 달라요. 근데 이 양반은 무슨 뭐 정치 어쩌고 저쩌고까지 치과를 하고 발전했고 하는데 이게 전혀 틀려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일간이 갑이에요. 그리고 시제를 뺏기고 가니 뺏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임수에 매달려서 이런 현재 이런 물상들 기술과 재활과 뭐 이런 걸 쓰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오미의 갑에 꽤 쓸만한 시공간을 초년에 만나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정치를 하더라. 정치까지 했다. 한다. 그럼 이거 이 구조와 이 구조는 그게 틀리다는 거죠. 쓰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릇이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묘월에 태어난 게 아니고 뭔가 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묘월에 태어났거나 을사를 받아 패를 받았거나 경수를 패를 받았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쭉 순탄하게 부자 되겠죠. 을뱅갱으로, 그죠? 이 사람은 나중에 명예를 택한 거고요. 정해 계묘로. 하지만 근본적인 연월의 시공간이 틀리니까 그릇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갑이 연애 이렇게 흘러가요. 적어도 끝발 날리던 시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한 자리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미토의 종화의 열기가 오미로 가득하니까 자기 이 존재 가치를 쓰임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시절, 아니, 아까 말한 그런 배합을 보는 거죠. 배합을, 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조가 임신, 계묘, 갑오로 흐르는, 그리고 신미로 흐르는 그 과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패가 요 갑이라는 모호한 일간을 받아서 약간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 을사, 병호, 뭐 무오, 뭐 이런 무신, 뭐 이런 글자였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글자가 이모, 계묘, 갑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또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상이 여기에 맺혀요. 아까 경금이 시간에 맺, 경술 시간에 맺히든 이 최종 결과물이 여기 신에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물론 뭐 임모묘 이런 건 없지만 개오 이런 건 없지만 뭐 갑신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흐르면서 이 일지의 상 신금의 상이 맺혀요. 결론적으로 순탄하게 돈을 벌겠죠. 여기도 벌긴 벌지만 이 구조는 벌긴 벌겠지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구조와는 틀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화를 활용해서 을경합한 묘신을 열매를 직접 키워야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몸을 써서 묘신 열매를 연월에 써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 봉사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의미가 틀려요. 구조가 틀리니까 의미가 틀리고 내가 취하느냐, 남이 취하게 도와주느냐 이런 것까지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